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계류 중인 2019 가합 234765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사건에 관한 법정 변론 결선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부인 완승에 다 참석하셨죠. 피고들 대리인 법무부인 초심에 다 참석하셨고, 네. 피고 김증여에 대한 청구에 관한 사실관계. 피고 김증여는 원고 배은건과 배은희, 배은미 세 자녀를 두고 있다. 1995년 원고 배은건이 미국 유학 후 Y대학교 로스쿨 조교수에 임용되자 피고 김증여는 서초구에 있는 건물과 그 부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되 피고가 생존하는 동안 그 관리는 피고가 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그 이익의 4분의 3을 피고에게, 4분의 1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2010년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는데도 원고가 피고를 모시려고 하지 않자 피고의 집 근처에 사는 둘째 딸 배은미가 피고를 돌보았다. 그로부터 4년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첫째 딸 배은희와 둘째 딸 배은미, 원고 등 세 자녀와 산소를 돌보는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뒤늦게 일을 한 원고 배은건은 배은희와 배은미가 피고의 병세를 이용하여 이 유언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7년 성년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성년 후견개시 선고를 하면서 자녀 중 연장자인 큰딸 배은희를 피고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년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임대와 관련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지분을 원고가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과 아울러 임대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에서 원고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8년 원고를 동업해지 계약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 배정훈에 대한 청구에 관한 사실관계. 원고 배동건은 학회나 세미나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김지혜와 내연 관계를 맺게 되었고, 김지혜는 2012년 혼외자인 피고 배정훈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2년 본인의 사망 시 서초동 건물에서 5억 원 정도의 금액을 피고 배정훈에게 주는 사망 시 재산 증여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이후 원고와 김지혜는 점점 사이가 벌어져 결국 2016년 내연관계가 파탄났고 원고와 피고 배정훈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김지혜가 2018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김지혜에게 배정훈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소송의 진행. 원고 배은건은 피고 김증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배정훈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추가 문제. 원고 배은건은 아들이 소속 회사의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급히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누나인 피고 배은희에게 부탁하여 2015년 피고의 남편인 임대남과 임대남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임대남이 2019년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배은희,
아들인 임건주가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법정 상속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 배은희에 대하여만 위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정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이 이 사건 청구에 관해서 청구 인용을 구하는 중요 쟁점에 관해서 간략하게 쟁점을 특정하시고 또 이어서 피고들 측이 또 소송법상 항변과 뭐 부인을 종합해서 청구 기각을 구하는 중요 쟁점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원고 측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원고 측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김증녀에 대한 쟁점입니다. 첫째, 증여계약 특유의 해제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의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 민법 제557조의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해제권이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둘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쌍무계약에 기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원고의 행위가 관리조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관리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인 경우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셋째, 2014년 11월 1일자 유언과 관련하여 피고 김증녀의 의사능력 흠결로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음으로 피고 배정훈에 대한 쟁점입니다. 첫째, 이 사건 각서가 유증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8조의 철회를 할 수 있는지, 둘째, 사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하여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배은희에 관한 쟁점입니다. 첫째, 피고 배은희 소외 임건주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둘째,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셋째,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기 도래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피고 측에서 쟁점 정리 2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 측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다투고자 하는 주된 쟁점에 한해서만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김증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망은 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관한 556조 1항 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556조 1항 2호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원고가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를 다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 김증녀와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10년 이상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다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주소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어보고자 하고, 다음으로 이것이 사인 증여로 전환되어 사인 증여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인 증여로서 철회가 가능한지, 또 나아가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혹시 이미 이행된 증여로서 생전 증여와 같이 보아야 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투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쟁점인 피고 배은희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속에 따라서 임건주와 배은희가 상속하게 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과연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어 보고, 이게 가분 채무라면 배은희가 전액 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피고 측에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원고는 피고 김증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피고 배은희의 부양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부양료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양측의 이 사건 원피고의 입장을 정리한 쟁점은 잘 들었습니다. 쟁점을 토대로 이제 그러면 원고 측에서 준비한 주 변론 내용을 8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고 측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김증녀에 관하여 1995년 1월 30일자 피고 김증녀와 원고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증여계약은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555조의 반대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며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민법 제556조 제1항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 행위는 살인, 상해와 같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고 김증녀 개인을 해하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동업 해지 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은 소의 박임차와의 임대차 계약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의 임대차 사업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에 대한 망은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증여자인 피고 김증녀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피고에게 위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제척기관의 경과로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를 알게 된 것은 2017년 3월경 공동사업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분배받는 임대료의 송금자 및 송금액이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날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적 행위인 고소를 민사적 권리 행사 방법인 해제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추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이 지난 때까지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해제권이 발생한 바도 없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바 그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97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매월 1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해왔고 치료비를 제공한 사실도 있으므로 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김증녀의 재산 상태는 증여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변경된 바도 없으므로 제557조에 의한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부담으로서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사유가 없습니다. 먼저 원고는 관리 행위는 피고 김증녀가 한다는 조건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원고가 소의 박임차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조합의 통상사무로 증여계약상의 적법한 관리 행위입니다. 원고가 월 임료 중 1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공동사업계약상 수익분배 약정의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여지는 있어도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관리 조건은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관리에 관한 약정을 부과한 것은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편의상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가 증여 목적물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서 부수적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피고 김증녀가 위 관리에 관한 약정을 한 것이 부담부 증여에 부담을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부담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가 증여계약에서 관리에 관한 약정을 한 것은 재산의 사용 방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할 채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 11월 1일자 유언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피고 김증녀의 자필 유언증서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증서입니다. 위 유언증서에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건물을 상속 대상으로 한 점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알츠하이머 병세가 상당히 진행되어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고 유효한 유언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유언증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증여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배정훈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각서는 원고 소유인 건물 중 5억 원 상당을 원고가 사망한 후 피고 배정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유증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언의 철회를 규정한 민법 제1108조에 의하여 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사인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인 증여에 대하여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는 민법 제562조에 의하여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하여 원고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인 증여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단독행위인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사인 증여의 효력이 본인의 사망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생전 처분인 보통의 증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유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원고의 유증 내지 사인 증여에 대하여 민법 제1108조에 의한 철회권을 행사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 배정훈 명의의 근저당권은 원고의 유증 또는 사인 증여로 성립된 5억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108조에 의하여 원고가 철회한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규정한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소멸하여 효력이 없는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고 배은희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 25일 성립된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는 2019년 7월 25일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2019년 5월 20일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임대남이 사망하였고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소유권과 임대인의 지위는 그 처인 피고 배은희와 아들인 소의 임건주에게 공동상속되어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으며 이때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제1005조 단서의 일신전속적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괄승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배은희는 공동임대인의 지위를 가진 1인으로서 해당 채무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나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므로 상대방인 피고 배은희는 이행 지체에 빠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고 배은희는 원고가 목적물을 반환한 2019년 7월 25일 이후부터 민사 법정 이율인 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후속 임차인이 들어온 후 임차 보증금을 반환 하겠다는 약정을 정지조건부로 보더라도 판례는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진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 때부터 피고 배은희는 원고에게 법정 이율 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원고 측 주변론 잘 들었습니다. 자 피고 측 이제 준비한 변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 대리인 주변론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김증여에 대한 변론입니다. 피고 김증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김증여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효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해제 조건부 증여로서 해제 조건의 성취로 증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부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준비 서면의 준비 서면의 내용으로 진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망언 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여부 그리고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하는 증여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에 증여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증여 계약이 무상 행위의 성질을 지님을 고려하여 범죄 행위로 인하여 증여자와 소증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파괴되는 등의 망언 행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김증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업 해지 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 사업자 명의를 원고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과 달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김증여는 2018년 8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이 사건 동업 해지 계약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증여자와 소증자 사이에 이미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파괴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김증여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는 원고의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 김증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원고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여 년간 원고에게 원고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과 도움을 받은 원고는 피고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그가 부담해야 되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1년에 한두 번 피고를 방문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또 원고가 2017년 2월까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분배해온 225만 원의 임대 수익도 이때부터 1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이지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고 김증여에 대한 원고의 부양 의무가 불이행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피고 배정훈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건 각서 내용은 유언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1108조에 의한 철회권은 이유 없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 번째로 우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유언의 요식성에 맞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의 같은 경우에는 주소의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없는 이 사건 각서의 경우에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소가 불기재된 경우,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유언으로 보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사인증여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인증여의 계약성에 대한 해석에 의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단독행위 내지는 사후행위성보다 계약성이 조금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인증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생전의 합의로서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본질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55조 내지는 제557조의 적용은 변론으로 하고 일방 단사자의 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수증자의 예견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법리를 통해서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애초에 엄격한 요식성을 지켰다면 유언으로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사인증여로 전환된 때에는 다시 계약의 원칙으로 돌아와 계약 당사자는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기하여 수증자에게도 법적 기대 내지는 법적 안정성 또는 거래의 안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인증여의 무상성 내지는 단독행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증여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기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배정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배은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배은희와 임건주가 상속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불가분 채무라는 점에 근거해서 지금
배은이에게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 종료 시에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이고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의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임대차 존속 중에도 자유롭게 양도가 허용되는 등 임대차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된 경우에 그 임대인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해야 할 채무는 불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불가분 채무라고 새겨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면서 임대인 지위에서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는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금전 채무인 보증금 반환 채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불가분 채무로 새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최초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 임차인은 임대인들의 공동의 자력을 일체로서 고려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그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임대인이 두 명으로 나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가분 채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고가 부양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는 성년 후견인으로서 김증여에 대한 신상에 관한 부분이나 재산관리 사무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양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양료에 대한 구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고자 합니다. 양측에서 한번 이제 지금부터 재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이제 양측에서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셨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원고를 조금 보는 거를 조금 줄이고 가급적이면 재판부와 눈을 맞춰서 상대방의 변론을 반박하는 또 본인의 주장들을 보완하는 그런 변론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고 측 재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김증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증서에 의한 증여 계약을 해제 조건부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호의 위법이 있습니다. 피고의 사망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에 해당할 것입니다. 둘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해석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계약의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규정을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증자와 수증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증여증서에 부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부담부 증여로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일 것입니다. 셋째, 피고 김증여는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고 김증여는 남편의 유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바 또한 증여 이후 별다른 재산의 변동도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으며 또한 557조의 사정 변경 또한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제권은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피고 측 주장에 의하면 부양 의무의 발생 시점은 늦어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은 2017년 6월경부터이므로 2017년 12월경 이미 제척기간이 완성되었고 따라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이것은 현실의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그리고 또한 미등기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이 역시 원고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1995년 4월 25일부터 소유자 그리고 수증자로서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피고 배정훈에 대하여 첫째, 피고 측은 원고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이 자필 증서가 유언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하나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시길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제1066조 1항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기재를 요구한 것은 유언자의 특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자의 성명
날인 등을 기재를 요구하면서 주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것일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유언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2008년 헌법소원 심판에 사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 역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고는 사인 증여에 대한 1108조의 준용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제1065조 내지 1072조에 대한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유언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한 1108조의 준용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상속인의 보호보다는 유언자의 사후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리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의 철회권 포기에 제한해서 이런 입법 취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위와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료를 생전 이행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본 건 역시 저희는 5억 원의 지급 채무는 종국적 이행이 아니므로 이에 아직 이행된 바 없고 원고는 1108조의 철회권을 행사하여 해당 피담 행사한 바 해당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사인 증여의 목적물이 증여자 생전에 이미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증여자 사후에나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 증여의 본질과도 모순된 주장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배은이에 관하여 재변론하겠습니다. 먼저 피고는 불가분 해당 피고 배은이의 채무가 불가분 채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임대차 목적물 명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동시 이행의 반환을 인정한 점 그리고 실제로 거래계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저희는 이것이 불가분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해당 채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불가분 채무로 본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 김증여는 충분한 자력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556조 1항 제2호에 부양 의무를 이행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바 피고 배은이가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원고의 재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변론 잘 들었습니다. 자, 피고 측 이제 재변론 하실까요? 예, 먼저 두 가지 재변론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증여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직계혈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살해, 상해 혹은 재산 범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조의 입법 취지, 규정 취지를 몰각한 그런 편협한 해석입니다. 증여 계약에 있어서 유독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증여 행위의 무상성을 고려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망언 행위를 하는 경우에 특별히 증여자의 해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 볼 때 동조 동호 소정의 범죄 행위에는 비단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뿐 아니라 증여자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범죄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기타 자주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 점유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안에서는 특히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토지를 타주 의사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재변론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피고 배정훈에 대한 원고의 변론에 대하여 재변론하겠습니다. 일단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유언은 효력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1066조가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를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이는 좀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론 사인의 반대 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1066조의 주소요건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가 유언에 해당하여 유증을 철회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시 이유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철회권이 인정되더라... 가사 철회권이 사인 증여에 있어서 철회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 것이 종국적인 이행이 아니라고 원고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각서에는 명백하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5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건물에 대하여 5억 원의 금전채권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이 명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종국적인 이행이 아니라고 본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은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불가분 채무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다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증금 받는 채무는 금전 채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금전 채무는 가분급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하게 되었을 때 왜 불가분적으로 그 급부가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 채무와 보증금 반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들었는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뭐 동시 이행 관계에 묶여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 적절한 반론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금전 채무로서 특별히 불가분적으로 귀속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분할 채무 원칙에 따라서 가분급부로서 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측에서 이제 재변론까지 다 하신 건가요? 네. 아까 원고 측도 그걸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 김정민에 대한 그 증여 계약이 아까 제일 처음에 쟁점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증여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여 증서에 의한 증여는 해제 조건부 때는 해제 조건부 또는 부담부 증여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참가팀에게 드린 그 사실관계에서 단순히 이 사건 증여 증서가 작성된 것 외에 특별히 조건이 부과된 어떤 그 기재 사항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를 일단 저희가 부여한 그걸 기준으로 사실관계 특정하고 그 사실관계 범주 내에서 이제 변론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피고 측에서 해제 조건부 또는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이 사건 어디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지. 네, 말씀하신 이 사건 증여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는 이와 관련하여 주어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되 피고가 생존하는 동안 그 관리는 피고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관리의 내용, 이 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관리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각종 그 임대인으로서의 어떤 의무 이행이랄지 세금 및 공과금의 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업무와 함께 이 사건 재산들에 대한 임대 수익,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의 귀속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이 증여 계약이 있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로부터 지속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어왔고 그리고 이 사건 그 원고가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어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들 재산을
증여한 어떤 동기를 볼 때 이들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피고의 의사는 충분하다. 특히 원고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임대 수익을 직접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관리가 그러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권을 유보하는 것이 증여의 어떤 해제 조건부 또는 적어도 부담부 증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해제 조건부나 부담부 증여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관리권을 피고가 생전에 갖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실제로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뭐 관리를 대신 관리 사무를 처리해 주겠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그 토지와 건물로부터 자기가 사용 수익을 통해서 자기 생존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때 증여할 당시에 나이가 또 이미 60세가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래에 자기의 어떤 생존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런 증여를 해주면서 관리권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내용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리권을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 증여로서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가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조건부 내지는 부담부 증여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 원고 측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양 의무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다른 참가자들도 그랬는데요. 원고가 김증혁 씨가 상당한 자력이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10년 정도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서 상당한 기간 병세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양 의무가 자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양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부양 의무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부양 의무자의 자력이나 기타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 의무를 정한다고 하고 또한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그러니까 김증여의 피고 김증여의 개인적인 사정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저희도 보았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알츠하이머의 병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 거주 중인 일산 마두동의 37평 아파트의 시세를 저희가 찾아보았는데 한 4.5억에서 6억 정도의 시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집에 또한 피고의 주변에는 함께 거주 중인 근처에 거주하는 다른 자녀도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해당 재산을 처분 등을 통하여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다고도 보았고 또한 알츠하이머의 치료비 등을 찾아보았을 때 피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신의 스스로 부양하지 못할 그런 무자력 상태로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법률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따라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증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판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이제 지금까지 변론과 또 재판부와의 질문 답변 종합해서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먼저 하실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 김증여와 배정훈에 관한
사건은 각각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 증여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증여란 무상 편무 계약으로 반대급부 없이 증여자의 일방적인 재산적 희생을 그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자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피고 김증녀는 원고가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랐으며 원고가 교수로 임용되자 매우 기뻐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증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증녀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가 증여의 대가로 자신의 곁에서 돌보아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미국에서 계속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배정훈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5억 원 정도를 주기로 한 것은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사는 피고 배정훈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유언 또는 사인 증여를 철회한다고 하여도 부당하게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배은이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단독 임대인이었던 임대남과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남이 사망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으로 상속이 되었고 그 경우에 대해서 판례가 공동 임대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불가분 채무로 본 판례 태도를 적용하여 원고에게도 그 임대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피고 측 최종 변론 할까요? 네, 피고 대리인 종합 변론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김증녀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 계약이 해제 조건부 내진 해제 조건의 성취 내지는 원고의 부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망은 행위에도 해당하여 피고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증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피고 배정훈에 대하여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각서는 유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또한 원고가 나아가 이제 피고 배정훈을 친생자로 인지함에 따라서 피고 배정훈에 대한 사인 증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는데 사실 이 사건 각서 작성 시에도 피고 배정훈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는 있습니다. 이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의 증여 의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배정훈이 친생자로 인지되었다고 하여서 사인 증여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배정훈의 이 사건 각서 내용에 따른 피담보 채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배은이에 대해서 첫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금전 채무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금전 채무로서 불가분 채무가 아닌 가분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피고 배은이는 피고 김증녀의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년 후견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부양료에 대한 구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처음에 이 사건 아파트를 할 때 피고 배은이에게 이를 부탁하여서 피고 배은이가 이를 알아서 그 4년여간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만 2억 5천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를 이제서야 그리고 심지어 전세금 내지는 아파트의 시세가 굉장히 하락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고 대리인의 종합변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열띤 변론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다하죠. 경연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증여의 대가로 자신의 곁에서 돌보아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배정훈 명의의 근저당권은 원고의 유증 또는 임대차 사업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에 대한 망은 행위가 아닙니다. 증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 증여할 당시의 나이가 또 이미 60세가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